워싱턴주 한인그로스리협회 2018년도 정기총회가 25일 목요일 오후 5시 페더웨이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에서 열렸습니다. 새해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정섭 회장은 한인 K그룹 브랜드의 상점 회원을 시작해 K그룹 회원들의 역량과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야무진 각오를 보였습니다. 일단 올해 총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저희 사업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2018년에 대해서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캐그로 안에서 자체 브랜드의 지금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랜차이즈가 아니지만은 저희가 프랜차이즈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고 잠깐 캐그로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월 달쯤에 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 임의사님들이 아마 모델 스토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죠.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캐그로 스토어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일부러 캐그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브랜드를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자체적인 라이트박스 그 만들어 왜 세븐일레븐 같은 데나 뭐 그 자기네 로고가 있잖아요. 저희 로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참여하시는 그 프랜차이즈 스토어한테는 라이트박스가 참여되고 이제 좀 인사이드의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지게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죠.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가 올해 안에 한 50개 스토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사님들 하여튼 이제 주위 분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제 생각에 50개 스토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 그로서리 협회 회원들도 새로운 도약의 기대를 나타내며 더욱 단결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뿐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